여타 이 지지율 조사를 보면 오세훈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한데요. 후보 단일화는 또 그만큼 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당시에 이제 이변을 연출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아, 정말 서울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아,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동안에 실수한 거, 또 임기를 못 마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일을 해서, 그 못다 갚은 마음의 빚을 좀 갚아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지지라고 생각하고, 예.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협상인데, 오늘도 이 신문들, 또 여론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가장 사실은 좀 난점이 역시 적합도로 물을 것이냐 아니면 경쟁력으로 물을 것이냐 이 차이 같아요. 어떤가요? 예, 그게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 두 가지가 다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예. 아마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이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양쪽 후보가 다 협상팀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혜롭게 잘 풀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적합도나 경쟁력 모두 그 후보님께서는 좀 위에 서 있다. 안철수 후보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저께 특별히 그 저희 당의 협상팀 세 분에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반드시 단일화 협상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두 후보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요. 19일까지 단일화를 해서 후보 등록하기로 했고 17, 18일 날 여론조사하는 거는 뭐 다 결정이 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꼭 실천이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비전 발표회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비전 발표회 이후에 뭐 TV 토론 일정 이런 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또 협상을 하는데요. 예. 아마 오늘 오전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는 17일, 18일 양일간은 확실히 실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예, 예, 그건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비전 발표에서는 좀 어떤 얘기를 하실 계획이세요? 10분 정도 서로 시간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하고 이제 취재진의 질문 답변 순서가 이어지는데요. 예. 그동안 공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비교적 상세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좀 언급이 되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한 공약 얘기보다도 그건 최소화하고 어떤 그 수도서울을 만들 건가. 사실 도시경쟁력이 올라가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도시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미래의 서울시의 삶의 질이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 지수이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이런 말씀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 나온 걸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신문을 들고 올라왔는데요. 스튜디오에. 다시 이렇게 네. 쭉 훑어보면 20대, 30대 좀 젊은 층은 역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 같고요. 네. 중장년층은 오세훈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전반적으로는 네. 뭐 조금씩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긴 한데 만일 그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좀 네. 젊은 층의 표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내놓은 공약이나 그동안 제가 걸어왔던 길을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젊은 층이 지지할 만한 그 공약이나 제 정치적인 원칙이 훨씬 더 아마 젊은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정치적인 공백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아마 젊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걸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이 쪽에서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젊은 층에서 좀 지지율이 낮은 거는 인지도의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난 10년 동안 정치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가 뭐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3자 대결도 또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또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이고,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3자 대결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자 대결은 필패다. 야권 단일화만이 승리입니다. 이거는 안철수 후보와 공감대를 이룬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역시 LH 사태 같습니다. 네. LH 사태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참 정말 이 정부가 게으르고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안인데요. 그 1기, 2기 신도시 때 똑같은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 LH나 SH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지 않는 그 토지 수용권, 독점 개발권, 용도 지역 조정권. 이 3대 권력은 이건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부패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도시가 발표되면 그럴 확률이 또 전례에 비춰서 높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부터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챙겼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터진 건 이 정부가 정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사죄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네요. 예, 직접 수습하셔야죠. 지금 뭐 저 검경 합수부도 출범을 시키지 못하고 국토부 중심에 조사를 시켜놓으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것보다 6명인가 7명 늘어난 숫자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뭐 그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다 하는데 그 주축이 경찰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수사의 노하우는 그 검찰 쪽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특검을 한다는 박영선 후보의 그 하자는 특검을 하자는 박영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특검이 삽자루라면 검찰은 포클레인이다. 왜 그러냐 하면 특검하면 그 뭐 만드는 데도 오래 걸리고 한두 달이 그냥 속절없이 가지만 그 인력도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지휘체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신도시가 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지휘를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면 아주 체계적이고 그 종합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 수사가 된다면 그건 포클레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검찰이 경찰을 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빨리 발족을 해야 저는 해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네. 검찰의 이제 수사가 이제 송치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예, 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몇 개의 그 수사 범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관련 수사하고 부패 관련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중대 범죄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게 부패와 연결이 돼 있고 또 공직자들도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LH공사에서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6명이나 혐의가 드러났고요. 현직 의원들, 국회의원들이요. 그다음에 그 국토부 공무원들이라고 거기에 연루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게 마음먹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정권에서 검경 학습을 출범시킬 수 있는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검찰에는 어쨌든 수사권을 주지 않으려고 피하는 모습이 참 정말 옹색해 보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후보님이 이제 시장일 때 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이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한 예. 문건을 공개하면서 또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그건 정말 그건 왜곡이고 모함인데요. 뭐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제가 시장에 취임한 2006년 6월 이전에 3월경인가요? 2006년 3월경에 노무현 정부 국토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을 했던 거고요. 예. 그 이후에 국민임대주택단지들이 전부 거의 다 이 저 보금자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 이름도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바뀐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바뀐 법과 이름에 맞추어서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SH공사가 서울시에 그 문제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서울시는 거쳐가는 기관입니다. 국토부로 가는 과정에서. 네. 그것도 또 국장 전결사항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그 천준호 의원이라는 분이 모르지를 않는데, 그분이 서울시에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저는 악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후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마치 제가 무슨 부동산 투기꾼인 것처럼, 그 상속받은 땅이거든요. 또 산 게 아니라. 네.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장인어른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70년도에. 그래서 그때 상속받은 땅이고, 그런 그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지정이 됐었고, 그렇게 지정이 되면요, 시가보다 훨씬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정이 되면 많은 토지 소유자들은 그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부터 팔리지도 않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 지정했다 또 그랬다면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팔았어야 한다, 이런 모함을 하는데요. 아, 정말 박영선 후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저는 사퇴까지 생각해야 될 중대한 모함, 흑색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뭐 큰 그 정치 쟁점, 뭐 이슈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후보들의 공약이 많이 이제 묻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후보님 공약을 좀 살펴보니까 네. 눈에 띄는 게 요즘 네. 여쭤보겠습니다.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 여서 네. 2.0 프로젝트가 좀 눈에 띄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아, 지금 이제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34%가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그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니까 외롭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롭고, 그리고 질병에 노출이 돼 있고, 어르신들일수록 그렇죠. 예. 또 어르신들은 빈곤에도 노출이 될 확률이 높고요.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활하시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외로운 부라는 걸 만들어서 1인 가구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착상을 한 건데요. 저희도 서울시에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제목만 들으면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와서 좀 여쭤봤고요. 예. 박영선 후보는 이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 예. 이 주 4.5일제 도입도 제안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돌봄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맞죠. 또 양육을 하는데 부부가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 실업률이 지금 뭐 8%가 넘죠.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높고요. 예. 그냥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쉬었다 이렇게 응답하는 청년들이 40만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시의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갑자기 5일 근무에서 뭐 4.5일로 4일로 줄인다는 게 사실은 경제 상황이 좋을 때이지 그 기업들은 죽을 맛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건 서울시장이 논의를 제기할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오래전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밤새우고 격렬한 토론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유예기간도 적어도 2, 3년 이상은 둬야 되는 사안이고요. 빨라도 이 워낙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서울시장 후보가 너무 그 깊은 고민 없이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울시의 또 문화 정책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특히 이제 연등회, 네. 연등회가 네. 이제 뭐 국내외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세계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서울시가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연등회나 이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광 자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 그걸 잘 가꾸고 또 더 널리 알리고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유산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와 깊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널리 알리고 보존할지, 그리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지, 홍보하고 마케팅은 또 어떻게 할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뭐 거의 다가 돼갑니다. 뭐 가장 중요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끝으로 좀 여쭤보면, 예, 윤 전 총장의 사퇴 이번 선거에 얼마나 좀 영향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영향이 크겠죠.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유가 검찰이 이 정부의 정권 말기에 각종 부패 사건이나 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검찰청에 힘을 빼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실 잘못했으면 달게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벌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검찰권을 많이 약화시켜 놓고도 이제 완전히 검찰권을 빼앗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그 입법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아마도 유권자분들께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